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좀 뒤에 나와서 이게 초반에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변수라는 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뒤에를 보시는 게 다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변하는 수, 값이고, 그다음에 상수는 항상 같은 수, 값. 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뭐 영문으로는 variable, constant 이렇게 씁니다. variable, constant.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variable. 네, 이렇게 변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constant. 네, 여기는 뭐 항수라는 이런 게 있네요. 변함없는 항상 같은 수 constant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전적 정의는 그렇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소스 코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result는 10. 앞으로 이렇게 result라는 변수에 뭐 어떤 연산한 결과 값을 저장할 때이 result라는 이름을 많이 쓸 건데요. 여기에서 이 result가 변수입니다. result는 변수예요.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result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10이라는 이 결과값이 나오죠. 다시 여기다가 result에다가 20 이렇게 넣고 print result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0하고 20둘다 나왔는데요. 우리가 출력한 거는 위에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10이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가 20이에요.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앞에 이렇게 문자열을 추가해 볼까요? 여기다가 up이라고 이렇게 하고 땡땡 여기다 뭐 down 굉장히 네, 원초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10이고 밑에 거는 20이에요. 근데 우리 둘다 출력한 거는 이 result라는 이 변수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result지만 여기 위에서는 10이었고요. 아래에서는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esult는 같지만 값이 바뀐다고 해서 얘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하고 가장 좀 손쉽게 대조를 해볼 만한 게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프린트. 우리 아까 위에서는 리절트를 출력을 했죠? 이게 리절트, 이게 변수인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10이라고 바로 나오죠? 여기 이렇게 써볼까요? const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예, 10으로 나와요. 얘는 여기 이제 10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얘는 딱 10이에요. 여기에 뭐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20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프린트 할 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할때 여기는 리절트를 똑같이 출력을 했죠. 이름은 리절트라고 같은데 값이 10이고 20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출력을 할때 10이라고 출력을 하면은 10이 나오고 20으로 출력을 하면은 2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이라고 출력을 했을 때 20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숫자로만 하면은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얘를 좀 지우고 할까요? 여기 강의 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헬로 하고 월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hello라는 변수에 이렇게 world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t hello 이렇게 하면은 월드가 나오죠. 헬로우라는 변수에 월드를 넣었으니까요. 근데 여기다 월드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헬로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프린트 월드. 여기 찍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월드. 그럼 이제 위에는 월드가 나오고 밑에는 헬로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냐면, 우리 이렇게 변수 이름은, 개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hello라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world라고 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헬로우하고 이 헬로우하고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헬로우에다가 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여기다 by. by를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print by. 우리가 by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by를 프린트해서 출력을 했죠. 이쪽에 이렇게 by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출력을 안 하고 이렇게 프린트 파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났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이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이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다운표를 안 써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에러들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상수 바이랑 요 변수 바이랑 요게 다른 겁니다. 요거 차이점 상수는 요 따옴표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옴표가 붙음. 얘는 이제 변수죠. 이게 안 붙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이해를 하기가 처음에 접근을 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자바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자바를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 인터넷에 문서를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상수가 이렇게 변수처럼 이렇게 자바 같은 경우는 const, 뭐, hello. 뭐 이런 식의 어떤 문법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hello라는 애는 변수지만 앞에 이 const라는 게 붙기 때문에, 이 hello가 변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바나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파이썬에서는 이런 const라고 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다른 문서하고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요거는 뭐 사족 같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